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공지입니다. 아, 정리해야 되는데 저거 이제 정리하지. 아, 어서 오세요. 이거 언제 다 정리하지? 정리할 생각하니까 갑자기 체력이 엄청 엄청 떨어져. 그렇지, 적적이. 그렇지. 아, 오늘 미니 캠핑 갔다 왔거든요. 이 정도 짐을 보시면 이제 캠핑이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캠핑. 한강공원 갔다 왔는데 인스타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그냥 한강에 돗자리 깔고 편하게 별거 없이 그냥 앉아만 있다 와도 되는데 저번에 되게 본격적으로 집에 있는 캠핑 용품들 챙겨서 갔다 오니까 재밌더라고요. 막 누구보다도 더 본격적이고 엄청 막쫙막 우리 집 이렇게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논다 이러면서 쫙막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스티브 없이 저 혼자 이제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갔다 올라고 이거 혼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갔다가 놀고 다시 이걸 다시 다 차로 옮겨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갖고 올라온 건데 제 스토리에 달인이 뭘 올렸었어요? 아 진짜? 저기 신기해? 그게 뭔지? 아 진짜 내 스토리에 올렸었어요 달인이? 달인 인스타에 올렸어? 어딨지? 얘왜 스토리가 안 보이냐 이 친구? 아 제가 사연이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루를 보냈는데 언니가 안 보였구나. 그렇지, 그렇지. 제가 안 보였었지. 오늘 사연이 굉장히 많은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한강 미니 캠핑 하고 왔습니다. 아, 정리해야 되는데. 아, 정리해야 되는데. 아.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요. 저 저거 마저 좀 정리 좀 하고 뭐. 소통을 하던 소통 방송을 하던 개인 방송을 하던 하든지 할 테니까 스티브 PC방 갔어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방에 설치해야 될 복합기. 그리고 이거는 캠핑 의자. 그리고 이거는 돗자리 위에 쓰는 천.
이거는 진짜 돗자리. 오늘 가서 갖고 놀았던 아이패드, 이것도 캠핑용 그 LED 아니고 그 진짜 불로 사는 전구 램프. 그리고 이럴 거면 챙겨 가질 말지 DSLR 뭘 찍은 게 있어야 말이죠. 한동안 뒤에 배경을 장식했었던 알전구 이렇게 키면 예쁘다고요. 그리고 오늘 마셨던 콜라, 그리고 저게 아주 핵멋있다고. 어서들 오세요. 잠깐만. 제가 노래를 틀면 한강에서 그렇게 멋있어요, 여러분. 이삿짐 방송 아니고요.
지금 뒤에 노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경 한번 꺼야지. 오늘 이러고 방송할까? 아주 집에서도 캠핑 느낌 제대로 낼수 있구먼. 괜찮구먼. 아우, 여러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노래 소리가 잘 들려요? 난잘 들리는데. 약간 감이 안 오네. 한강에서 들었을 때랑 그 데시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 좋다. 역시 다 청소하고 난 뒤에 이 개운함이란. 아, 오늘 정말 너무 재밌고 힘들었어요. 오늘 있잖아요, 한강을 갔는데 제가 아우 다리가 짧아서. 아니, 오늘 한강을 갔는데 원래는 수요일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비 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로 다시 날짜를 미뤘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이 아 되게 급하게 금요일로 바꾸자 해서 금요일로 잡은 건데, 생각해보니까 금요일날, 그러니까 오늘이 시어머니 생신이었던 거예요.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에, 그니까 그 전날에도 생신이셔서 그 스파 마사지 보내드리고 선물로. 그래서 아, 내일도 같이 밥 먹어요 한 거예요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걸 까먹고 친구들이랑 금요일날 촬영을 하자, 브이로그처럼 찍고 놀고 편하게 그러자 약속을 잡아서 오늘 간 거거든요. 그 원래 밤늦게까지 있으려고 그랬는데 저녁 먹기 직전에 시간에 헤어졌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날이 되게 좋아서, 이게 또 대체 휴일로 만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늘을. 어제가 또 기념일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쉬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것도 불꽃축제 기간이어서 더 그랬는지, 한강, 뚝섬 한강공원에 갔는데, 그냥 세상에, 그냥. 아니, 평일인데, 평일이라 뭐 없을 줄 알았는데, 어, 그냥 사람들이 차고 넘치더라고요. 난다 무당벌레들인 줄 알았어요. 텐트가 그냥, 아주 그냥, 명동을 뺨치는 만큼 사람이 많은데, 그게 다 텐트야. 다 텐트야. 잔디밭이 전부 동그라미 돔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이런,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이거 외관? 무슨 외관인데? 기억 안 나. 아무튼 달구지를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강공원 입구에 앞에 요새 이렇게 캠핑용품 대여를 하더라고요. 텐트랑 돗자리 대여 막 해가지고. 15,000원, 17,000원 정도 내면은 3시간 동안 쓸수 있게? 어, 근데
근데 저는 집에 이게 다 있거든요. 저희는 집에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진짜 너무 본격적인 캠핑 용품들이 다 있어가지고 스티브가 다 사다 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돈 주고 제 돈 주고 산 건 유일하게 이거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다가 이 외관에다가 캠핑 용품 다 싣고 갔는데 출발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원터치 텐트가 있긴 한데 아 그거 가져가면 좀 오버인가? 이러면서 놓고 왔거든요. 그냥 돗자리만 챙겨서 가야지. 그리고 돗자리랑 스피커 저거랑 조명이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챙겨 갔는데 근데 다들 텐트를 치고 있었던 거죠. 아 나만 텐트가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 한강 공원 입구 갈 필요가 없는데 뭐야 진짜 한 20분을 걸어서 핸드폰도 달인이랑 후미코 있는 곳에 그냥 놓고 혼자서 20분 동안 걸어가지고 한강공원 입구 앞까지 가가지고 텐트를 따로 빌렸어요. 근데 그때쯤 걸어갔을 때 이미 아 너무 멀리 있다 텐트 빌리는 곳이 너무 멀리 있다 라고 직감한 뒤였는데 근데 여기까지 걸어온 이상 안 가지고 가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한 20분인가 30분을 걸어가지고 왕복으로 텐트를 갖고 왔어요. 그동안 다린이랑 호미코가 아까 저 인스타 스토리를 찍어서 올렸던 것 꽁지가 없어졌어요. 아 그냥 원터치 텐트 집에 있는 거 갖고 갔으면 됐는데 아 무튼 살겠다. 아 이거 없었으면 저 오늘 방송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달구지 없었으면 진짜 하나하나 옮겼어야 돼가지고 이 달구지의 소중함을 깨달았달까? 나의 소중한 달구지? 올해 가장 잘 산 아이템 베스트 원 이라고 하면 난 이거 내 달구지라고 할 거임. 이게 엄청 굴러가는 것도 엄청 부드럽고 스무스하고 그냥 어? 그 이마트 카트 저리가라예요. 엄청 부드러운데 엄청 튼튼해서 저거 진짜 무겁거든요. 저거 저 스피커 저것도 그냥 달구지 외관 저것도 그냥 들어가고 뭐 돗자리랑 뭐 캠핑 의자랑 다 들어가 박사도 들어가고 척추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대박이야. 이삿짐 쌀 때도 여기에 부분적으로 싸도 되겠어. 이걸 분리수거용으로 쓴다고요? 너무 부르주아 아닙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분리수거용으로 쓰지? 이렇게 예쁘고 실용적이고 무거운 거 운반 잘하고 아무튼 그런 걸로? 어떻게 그러지? 이 비싸던데? 나름 이거 한 7만원 하던데? 7, 8만원? 아주 부르주아 집안이시구만요. 아주 어? 그쵸? 부럽죠? 끄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부럽다고? 아 그거 인정. 안 그래도 오늘 한강공원에서 그 이런 느낌으로 조그맣게 자동차 모양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 타갖고 이렇게 엄마들이 끌고 다니게끔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아 나도 이 외관에 올라타가지고 누군가가 그날 끌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딱 그런 느낌이야. 지금 내가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아까 그 부러운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부러워서 그때 그 부러웠던 감정이 지금 막 올라왔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거든. 띠용 안녕하세요. 트하트아. 아 나도 여기 이제 누웠으니까 이제
누가 좀 끌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내 발로 이렇게 끌 수도 없고. 어떡하지? 아, 나도 띠띠빵빵 잘하는데. 다 비켜, 임마! 이 새끼야! 애기들처럼 말 잘할 수 있는데. 꺼져! 오세용 전기차가 집에 있다고요? 그것도 더더욱 엄청나네요. 그건 왜 있는 거죠? 역시 부르주아셨네. 5세 때 탔던 전기차가 있다니. 갑자기 아이 예뻐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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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누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캠핑 잘 다녀왔다는 사실. 제가 많이 수척해 보이나요? 사실 수척해졌어요. 아, 이번 주는 좀 힘들었어. 왠진 모르겠어요. 왜지? 뭐가 있었나 나한테? 영양제를 안 먹었나? 영양제를 좀 챙겨 먹어야겠어. 아, 너무 고생했어. 카페에 게임 추천 있다고요? 오케이, 들어가서 볼게요. 이제 일어나야지. 아, 이때 무슨 룰렛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 5분이라도 쉬고 싶은 그 매음을 이해해 주셔야죠. 체력을 땡겼어서 그래. 아, 맞아. 젖댄 했지. 저 이번 주에 젖댄 미션 풀었었어요? 그게 이번 주에요? 드디어 관심 갖는 거야. 아이 예뻐요, 특징이. 무서워했잖아. 내가 들어오니까 이제 되게 여유로워 보이냐?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 이번 주에 8개 한 거였어요? 대박이다, 나. 대박인데? 아, 그러니까 체력이 이렇게 없지. 아, 그렇게 체력이 없지. 아, 이제 알겠네. 아, 뭔가 했네. 이었다고요? 뭘 5일길이야 그럼 11일 전이나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하고도 4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는 그런 것입니까? 저 진짜 편해 보이죠? 근데 지금 사실 어깨가 좀 베기고 있어. 사실 어깨랑 지금 뒷목이 좀 베기고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 어깨에 팔꿈치로 이렇게 거의 받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 빼고는 다 편하네. 지금 최고 편해. 최고 텐션으로 편해. 아, 최고야, 진짜. 진짜 최고야. 나 이 외관 없이 이제 살 수 없어. 난 이 외관과 사랑에 빠졌어. 난 밥 먹을 때도 이제 외관과 함께 먹을 것이고, 일하러 갈 때도 외관과 함께 갈 것이고, 잠을 잘 때도 외관과 함께 잘 것이고, 생방송을 할 때도 외관과 함께 할 것이에요. 내 사랑 외관. 내 사랑 외관. 헬라님도 핏데이 미루어졌어요?
체력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부럽다. 난 왜 안 올라? 난 오히려 떨어졌어. 난 오히려 더 늙었다고. 핏데이. 나는 핏데이 하면 왜 더 늙어요? 난 너무 힘들던데 그 다음날이 죽을 것 같은데 맨날 맨날. 딜레이가 심해요?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 보세요. 아우. 저 스피커 짱 예쁘죠? 저 스피커도 진짜 그 큰맘 먹고 샀던 거예요. 신혼 때. 신혼 때야. 지금도 신혼이지 참. 남편이 여기 와서 살면서 스피커 하나 갖고 싶다고 캠핑 갈 때 멋있게 꼰세 나게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큰 거 사면 안 돼. 그래 사 얼만데 70만 원인가 그래서 몰라 정확하게 검색도 안 해봤지만 저거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핏데이가 가장 초저질 체력 버전이 있어요. 저는 초저질 체력 버전으로 해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도 죽을 것 같더라니까. 이름이 뭐더라? 아! Easy Wagon. Easy Girl. Easy Wagon. Easy Wagon. 이름 이지 웨건이야. 핏데이 하루에 하나만 하는 거죠? 제가 그때 두 번, 세 번 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오늘 한번 할까요? 어차피 씻어야 되는데. 핏데이 16회라고? 말이 되나 저게? 말이 되나 저게? 플랭크 5분 15초? 공포게임도 털어야 되네. 아 맞아 그거 보자. 새 집에서 핏데이 하려면 낮에 따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터넷에 저의 생방송 때 했으면 좋겠다는 게임을 고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러 가겠습니다. 이사 전까지 털어야 한다고요? 슈퍼 애니멀 로얄이라는 게임을 추천하셨네요. 잠깐만요. 우와. 오, 뭐야? 배그? 배그라고 하셨습니까? 커요운 숲속 동물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를 죽이는 순한 맛의 배그입니다. 스팀에서 무료로 할 수 있고요. 무료일라면 여우 캐릭터만 할 수 있고 배그를 어려워서 못하는 저는 이 게임을 엄청 재밌게 했답니다. 저는 이 게임의 유일한 단점이라고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플레이어가 많지 않다는 점. 귀여워. 뭐야. 아 사람만 죽이자고요? 어허. 헬라러브님은 또 다른 거. 언타이틀드 구스 게임. 거위? 뭐가 이렇게 귀여운 게임들만 다
고르셨을까? 데스티니 가디언즈도 좋다고요? 아 뭐야 이게. 어 뭐야, 이름 그대로 제목 없는 거위 게임이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내용입니다. 엔딩을 보관한 뒤에도 히든 미션들이 있답니다. 어? 사람 괴롭히는 거라고요? 너무 재밌겠다. 에픽 게임즈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오 요즘 인싸 게임이에요? 그럼 요즘 인싸 게임 해야지. 어 그래? 그럼 요즘 인싸 게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먹이업 돼야지요. 먹이업. 에픽 게임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요? 과연 얼마나 할지? 어제 춤추신 거 영상도 올렸어요. 어제 내가 무슨 춤을 췄죠? 어제 그거? 어제 손 안 대고 먼 뭐야 이게? 쨔기 샹샹샹 샤샤샤샤. 아 힘들어. 힘들지. 힘든 인생이지. 쨔기 샤샤. 짜기 언타이틀드 구스 게임? 쉐이크인가? 라는 노래였어요. 그치 착착이?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로딩이 많이 걸리냐? 오늘 로딩이 좀 심한데? 그냥 게임 사이트도 그렇고 인터넷 자체가 조금 느린 느낌인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왜 이래? 어머 뭐 게임 화면이 좀 미쳤어요 지금. 이거 봐.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뭔가 난리가 나는데 지금. 아 잭잭이 올라왔어. 아우 예뻐요. 야 인터넷 왜 이러니. 어머 왜 그래? 오늘 방송 못하는 날인가? 오늘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날인가? 아 그건 아니야 작자가? 아... 뭐가 문제지? 시키 사랑해 있다. Untitled Goose Game. 오, 5,000원 할인 중이네. 기다려봐요. 주문하기. 아 착착이 세상 조심스러워.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야 들어오려면 확실히 들어오지. 응? 아이 예뻐요 착착이. 겁먹었죠. 괜찮아. 별거 아니야 여기. 봐봐. 들어오니까는 신기하고 재밌지? 착착이가 여기 진짜 무서워했거든. 여기 안에를 완전 한번 넣어봤더니 꼬리가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개쫄아가지고 바로 꺼내줬었는데 드디어 제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참 지금 같이 고민하다가 컴퓨터 책상에서 슬며 여기로 이렇게 내려왔어.
박사는 왜요? 박사가 어디 있어? 박사는 저기 저거 박사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박사 아니고 저거는 이불 껍데기가 지금 저기 튀어나와서 굴러 있는 겁니다. 박사는 지금 저 책상 밑에 있어요. 박사 아닙니다. 되게 헷갈릴 법하죠. 헷갈리게 생겼죠. 평범하게 늘어져 있긴 했는데 나도 방금 보고 오 이러면서 확인하러 갔네. 신기해라. 저도 헷갈렸습니다. 결제. 내가 볼 땐 오늘은 배그를 절대 못할 날이에요. 인터넷도 이렇게 끊겨가지고는 뭐가 될 수가 없어. 어제 한번 배그 해볼까? 이랬었잖아요. 근데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 무조건 끊길 것 같아. 저당! 오늘 힙하다고요? 나 오늘 힙하지? 아이 좋아. 여기가 내 무덤이야. 지금 설치했는데 왜? 오! 바로 됐나 본데? 잠깐만요. 아 잡상인가 같다니. 어이구 일어나볼까? 봐라. 오늘 타오라 안 팔아. 아, 외거는 제 생명과도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놓지는 않습니다. 아, 죽겠네. 여러분, 저 여드름이 지금 폭발했거든요. 약간 몸 상태도 많이 피곤함을 잘 느끼는 거 보니까 생리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진짜 개 대빵만한 여드름, 개 아픈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났어요. 진짜 저 막 옛날에 막 염증처럼 크게 나는 거 있죠? 개 아픈 거. 개 아픈 거. 화장 오래 해서 그런 것 같다고요? 아니요. 화장 오래 한다고 이러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딱 여기만 집중해서 나고, 그럼 다른 데도 다 놔야 되는데 여기가 딱 그래요. 여기 지금 딱 생리할 시즌이 돼서 그런 거라서. 여러분 사운드 조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왜 이렇게 깜빡거리냐 이거. 화면 보기 징그럽게. 잠깐만요. 소화기 쪽일 거라고요? 그런가? 몰라. 모르겠어. 품질은 중간, 언어는 한국어. 오케이 뭐 이런 게 없나?
보통 생리할 때 저 요런 데 여드름이 되게 자주 나요. 턱 밑에, 턱 주변에. 아, 여기다 하는 게 아닌데? 뭐 하는 짓이야, 정신 차려. 아, 오늘 피곤한 게 맞은가 봐. 맞는가 봐. 잠깐만요. 부금이 크다고요? 저 꺼야지. 아우, 더워. 그리고 오늘 덥네? 모자 써서 덕은가? 오리진이 아닌데? 아직 게임. 아직 게임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지금 내가 보는 것도 엄청 느린데? 이거 봐. 이 게임 진행하겠어? 오늘 왜 이러지? 응? 아, 좀 심한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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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니, 너무 끊겨. 이게 뭐야. 이거 나 보지를 못하겠어, 화면을. 왜 이래? 여러분, 지금 이게 뭐가 보여요? 안 끊기 잘 나와요? 난 왜 미친 듯이 끊기지? 난 미친 듯이 끊기는데? 아, 채팅창 없구나, 참. 잠깐만, 잠깐만. 하나도 안 보여. 괜찮다고? 뭐가 문제지? 나 지금, 잠깐만, 나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환장하네. 아, 뭐가 움직이는 건지를 봐봐. 봐봐요. 지금 저의 지금 저의 상황. 뭐야 이거? 보여요? 이래! 지금 내 컴퓨터가 다 이래! 방송 송출화면 확인하는 창도 이래요, 하얗게. 뭐, 거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약간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일어나면 계속 이. 나는 지금. 눈앞이 캄캄하지. 아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껐다 켤까? 지금 설마 화면이 바뀌었나요? 그것도 아니죠. 왜 안 가, 절로? 이게 모니터 문제라고? 잠깐만요. 문제될만한 모니터 선들이 없을 것인데. 여러분, 이런 이 상황에서는 뭐 아무것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끄고 다시 키든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환장하겠어. 지금 거인지 거민지 조정석인지 야나든지 너나든지 야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내가 진짜 지금 눈앞에 뵈는 게 없으니까 더 막 나갈 수는 있겠는데 뭐 진행이 될 수 있어야죠. 이게 자유도가 높으면 저 상태로 진행하는 것도 재밌었겠다. 어쨌든 잠깐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봐봐요. 알았죠? 잠깐만요. 껐다 켜볼게요. 이상한데? 이상한데 왜 이러지? Wait a minute. 꽁하인데 잠깐만. 잠깐만요.